갑자기 눈이 변해. 평상시에는 바보 멍청이같이 이러고 있다가 계속 이러고 있어. 왜 그 사실이잖아. 눈을 끝까지 봐. 그러니까 저도 무서워. 기다려. 닦아야 돼. 아프나. 비글도 너무 착하고 순한데 한번 사나운 친구들을 만나면 정말 세요. 진짜 세요, 진짜. 입막 해줘봐. 아, 피나. 거기 입막 해줘. 입막에 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잠잤어? 돼, 돼. 아까 했어. 이렇게 막 물어. 어디에? 여기. 어, 이거 붙여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한두 번 아니라니까. 저 닦는 게 무서워. 그러니까 입막에 하고 닦는다니까. 주인을 막 뭐냐고 막 다리도 다 물어요. 아, 진짜 저거. 내가 있어. 아프라. 아, 진짜 저거. 내가 있어. 아프라. 어, 나 지금 못 또 나를 물었어 지금. 그래. 자기 성에 못 이겨서 저렇게 물기도 해요. 하다못해 우리 막둥이 딸도 입을 다 물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게 여기를 물어보더라고. 어이구. 오늘 기본적으로 성질이 있구나. 자제를 시키 이렇게 막 하는데도 잠깐 그 사이에 물어보러 시어머니, 시아버님, 옆집 언니, 신랑도 다 물어버리니까 무조건 다 물어버려요. 하다못해 시어머니, 시아버지 물었을 때는 아빠가 안락사 시킨다고 시켜야 되겠다고 그리고 아니면 군청에 신고해가지고 얘 그냥 보내버리자고 근데 그게 안 돼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게 아빠가 그 다른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그 데려다 놨는데 풀어놨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근데 씻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얘한테 엄청난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오게 됐는데 그 뒤로 얘가 그런다니까. 마음 아프죠. 얘도 엄청 울었어요. 맨날 맨날 울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딱 하나.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웠죠. 그냥 솔직히 저도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사람을 너무 울어버리니까 아까 엄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장사도 안 돼버리고 근데 이제 그런 것만이라도 고쳐지면 어느 정도 저희 가족끼리 싸우는 것도 덜해질 것 같고 이게 내가 그렇게 만들긴 했는데 나는 우리 찌루하고 도식이가 손님들 오면 막 꼬리치고 그냥 좋아해줬으면 이렇게만 바뀌었으면 좋겠어.